안녕하세요. 행복드림 윤추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독감 무료 예방 접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무료 예방 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번 영상을 올렸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9월 8일서부터 인플루엔자, 즉 독감 무료 예방 접종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이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독감 무료 예방 접종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인플루엔자 백신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는 9월 8일부터 무료 예방 접종이 시작된다고 이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오늘은 이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인플루엔자 독감 무료 예방 접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는 9월 8일부터 무료 예방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전국 약 1만여 의료기관에서 2회 접종 필요 어린이는 무료 접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1,900만 명, 전 국민의 37%에 해당되는데요.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무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9월 8일 화요일부터요. 생후 6개월부터 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에게 접종을 하며 접종한 지 4주 후에 2차 접종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단, 과거 2회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했던 어린이들은 9월 22일 화요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유행 관련 의료기관 내에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서 사전 예약 및 전자예진표 작성 후 방문을 하면 좋겠고요.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 전 예진 철저 및 접종 후 15분에서 30분 관찰을 통해 이상 반응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 가을부터 생후 6개월에서 만 18세 어린이, 임신부 및만 62세 이상 어르신, 전 국민의 37%인 1,900만 명에게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무료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연도별 대상 수를 보면 2018년도에는 1,316만 명, 2019년도에는 1,381만 명이었던 것이 2020년도에는 1,900만 명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중고생인 만 13세에서 만 18세 285만 명및만 62세에서 64세 220만 명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지원 백신은 기존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변경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9월 8일 부터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2회 접종이 필요한 대상자부터 시작하며, 2회 접종 대상자는 2회 모두 접종하여야 충분한 예방 접종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가장 먼저 사업을 시작한다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2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에서 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2020년 7월 1일 이전까지 총 1회만 받은 어린이들에게 1회 접종 후 4주에 2회 접종을 하여야 한다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및 접종 2주 후부터 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11월까지 2회 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였는데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점은 2017년도에는 12월 1일, 2018년도에는 11월 16일이었고요. 2019년도에는 11월 15일이었습니다. 이게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는데요. 올해 2020년은 11월 15일 이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전에 예방접종이 완료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긴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동안 충분한 면역력 유지를 위해
9월 22일 화요일부터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부터 2021 절기 사업 대상자별로 접종 기간이 있는데요. 먼저 생후 6개월에서 18세 어린이, 즉 2002년 1월 1일서부터 2020년 8월 30일 출생아까지 한번 살펴보면요. 어린이 사업 대상자 중 2회 접종 대상자는 2020년 9월 8일서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고요. 어린이 사업 대상자 중 1회 접종 대상자는 2020년 9월 22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예방접종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초, 중, 고등학생 경우는요. 만 7세에서 12세까지의 초등학생은 2020년 10월 19일서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 집중 접종 기간이고요. 만 13세에서 15세 중학생까지는요, 10월 5일서부터 10월 12일까지 집중 접종 기간이 되겠습니다. 만 16세부터 18세 고등학생인 경우 9월 22일부터 9월 29일까지 집중 접종 기간으로 접종을 받게 되는데요. 1회 접종 대상자 중만 7세부터 18세 초, 중, 고생 인 경우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집중접종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임산부 경우는 9월 22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접종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62세 이상 어르신, 즉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경우 중에서 만 75세 이상자는 10월 13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접종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만 70세에서 74세 이상인 경우 10월 2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 62세에서 69세 이상의 경우 10월 27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무료 접종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예방접종 장소 및 방법을 알아보면요.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제공하는 지정 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약 1만여 곳이 있으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 접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지정 의료기관은 총 21,247개소 중에 13세에서 18세 어린이 참여 지정 의료기관은 12,611개소고요. 임신부 대상은 6,742개소고 어르신 대상은 2만 698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및 이동통신 응용 프로그램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관련 의료기관 내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한 사전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예약 및 전자 예진표 작성 후 방문할 경우 의료기관 내에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및 이동통신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전 예약 및 전자 예진표 작성이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사전 예약인 경우는 예방접종 관리에서 예방접종 사전 예약 관리로 가셔서 예방접종 예약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전자 예진표는요, 예방접종 사전 예약으로 가셔서 예방접종 예약 내역 조회를 하시고 예진표 작성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19 어려운 그런 위기 상황인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인플루엔자,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꼭 받으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들이 윤추모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